자기 아직도 미련이 있니? 아니 미련이 아니라 피해 보상을 받으려고 하는 거야 제가. 여기서 지금 나한테 떡질라고 온 거예요? 내가 어? 정신 좀 차려봐. 더럽게 당한 걸로 갔다가 지금 여기 와서 이제 밝혀달라는 거죠. 밝히게 내가 수사반장입니까 밝히게? 아니 내가 쥐냐고요. 신랑 이름 이혼한 남자 봐야 돼? 아니요 제가 그거를 지금 이런 사태를 알았다라면 아마 이혼 안 하고 더 제가 정신적 그 피해 보상까지 더 요구를 했겠죠. 아우 이 집부터 머리가 아파요. 하고 아이는요? 아이는 하나 있어요. 아들요. 10살이요. 10살? 예. 제가 키우고 있어요. 어머니 이렇게 어려? 저 어린 자식을 두고 제가 얼마나 그 정신적 충격을 있었으면 이혼을 했겠어요. 슬아의 장남은 자손이라 다 오래 이렇게 운세를 모실 적에. 근데 여기는 이어질래야 이어질 수도 없는 상황이고. 근데 자기 때문에 이혼한 거 아니야 여기? 아니 그게 왜 저 때문이에요. 남편 때문이라니까요. 여기는 우울증이 있어. 어머 진짜. 아니 저 나 진짜 어이가 없네. 아, 제가 지금 여기 왜 저 지금 점을 보러 왔겠어요. 남편 때문에 왔다니까요. 그러니까 남편 때문에 이혼이 아니라 자기 때문에 이혼한 것 같다고. 저는 잘못이 없고요. 제 남편이 바람을 펴가지고 지금 이혼을 한 상태예요. 그래서 걸린 게 있어요? 아 그럼 아니면 그렇게 뭐 100% 그럴 때보다 걸린 건 없는데 자기 심증이 200%죠 매번. 사실 모르셔도 제 총은 진짜 100%예요. 200%고 제 총이 없어요. 심증이 신랑이 바람났다고 계속 그렇게 하고 사신 거 아니야? 근데 제가 보기에는 신랑이 바람을 폈다라기보단 자기가 상상의 나를 너무 많이 핀 것 같아. 너무 지겨워서 이혼을 한 것 같아 여기는. 아니에요. 제가 남편이 저 애 보고 살자고 한 거 내가 지금 빡 넘겨서 이혼한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 때문에 이혼을 했다고요. 응? 신랑이 이혼하려고 하는 의사가 있는 게 아니고. 아, 지금 바람 피우는 무슨 저기로다가 나한테 이게 뭘 보고 바람을 폈다고 그래. 바람 피우지 않았는데. 아, 바람 폈어요. 아니. 응. 저랑 친한 친구가 있어요. 네네. 장사를 하는데도 상도덕이 있는데, 지금 제가 한때 와이프 부인이었잖아요. 네? 부인이었는데, 지금 바람을 피우는, 지금 이혼하고 바람 피우는 상대가 제 친구라고요. 그 바람이 아니고 만나는 거야. 지금 친구를 만든. 왜 만나요? 아니 여자 그렇게 없어요? 아 이거 봐요. 친구를 만나던 응? 뭐를 만나든 자기가 거기에는 권리 주장을 할 수 있는 건 아니야. 단 내 친구하고 만난다는 게 기분이 나쁘지. 이혼 후에 만나는 건데. 아 뭐 이혼 후에 만나도 용납할 수가 없어요. 그 용납할 수 없는 거 어떡해 그거를. 아니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 미친놈이 저 이혼하기 전 자꾸 들쑤셔 걸고 우리 남편 이미 저기 같이 만나고 이렇게 만난 것 같다? 예. 세상에 어떡하니. 그건 아니다. 선생님 보셨어요? 뭐 둘이 뭐 아닌 거? 그거 자긴 봤니? 아 저는요 아 요번에 애가 그렇지 아버지 집에 갔다 왔어요. 아빠 보고 싶다 그랬는데 태권도 끝나고 이제 갔다 온다 그러더니 갔다 왔는데 하는 말이 이모가 거기 집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혼하고 만나는 거잖아. 아니 이혼을 해도 지가 왜 우리 남편을 왜 만나요? 그 미친년이지. 어? 만나면 안 되는데 근데 어떡하겠어 둘이 눈이 맞아서 만나는 거를? 그러니까 걔 확답이 맞잖아요. 저 결혼 전에도 우리 집 왔다 갔다 하면서 만났다는 건 아니에요. 지금 이제 여기 점을 보러 온 게 결혼 전에 우리 이혼 전에도 이랑 같이 바람 폈죠? 이거 확증 받으려고 온 거예요? 그렇죠. 하여튼 그래갖고 어떡하려고? 아! 그 뭐지? 그 뭐죠? 상관연수소인가? 그거 이혼 전에 그런 사실을 지금 확증 받아서 그 뭐야 그거 하는 거 하면은 그 저 상관연수소 그거 저 받을 수 있어요? 이자료? 안 돼요. 아 이혼하기 전에 그냥 만났다니까요. 우리 신랑을 꼬드겨갖고요. 증거 있냐고요 증거가. 아 우리 아들이 지금 봤대잖아요. 증거가 있어도 이혼을 했기 때문에 그거 안 돼. 응? 그럼 저 이런 충격받은 이 피해보상 진짜 제가 어디 가서 그럼 하소연을 해요. 본인한테 받아야지. 아 제가 왜요? 그 연놈들한테 받아야죠. 자기 말이야. 좀 안정을 해야 되겠다. 내가 보기에는 지금 현실과 지나간 시간과 이걸 혼동하는 것 같아.
그리고 뭐 억울하고 지금 친구하고 만나니까 약은 오르고 기분은 좋을 리는 없어. 그러나 자기가 이렇게 광분을 하면서 점을 봐갖고 나한테 그런 거 확신을 받아가지고 그렇게 해도 뭔가 할 게 없어. 설령 이혼 전에 만났다 하더라도 배신감은 들겠지만 본인이. 나한테 뭔 학증을 받으려고 그래? 아니 우리 남편이 원래 자상한 성격도 아닌데 아 우리 아들이 그 집에 갔다가 그러면 뭐 이모 보고 왔다는데 내가 안 뒤집혀질 생겼어요? 저하고 있을 때도 다정하지 않은 남편이 내가 그거 아니야. 나한테 왜 보듯이 얘기를 해. 아니 그 연놈들만 생각하면 저 열불에 터져서 그렇죠. 제가 잠을 못 자요. 그 연놈들이 밤마다 그 둘이서 뒹굴고 하고 있다고 그냥 제가 잠을 못 잔다고요. 자기 아직도 미련이니? 아니 미련이 아니라 피해보상을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제가. 피해보상 못 받아. 응? 피해보상 못 받고 꼭 내가 X 같아. 어? 아니 여기서 지금 나한테 따지려고 온 거예요? 내가 어? 정신 좀 차려봐. 괜히 망신 떨지 말고 정신 차려요. 그 친구분은 조금 그래. 친구분은 응? 아무리 뭐 이혼을 했다 하더라도 친구 신랑인데 자기 기분 좋을 턱은 없어. 근데 그 전자까지 상상하면서 자기를 괴롭히지 마. 아니라고. 지금 현재 만나고 있는 거 그네 니네 잘 먹고 잘 살아라 하고 신경 끊어요. 이제 나하고 남인데 신경 쓸 일이 없는데 왜 신경을 쓰면서 그러냐고. 그리고 그거 상간녀소송도 망신해. 그게 무슨 상간녀소송이 돼. 끝난 거를 무슨 피해보상이 되겠어. 억울하고 약 오른 건 알겠는데 응? 그러면 약 오르잖아. 친구 만나서 얘기는 해봤어? 아니 제가 지금 미인도 하고요. 아 미인 그래 뭐 하려고? 아니 예전부터 그런 관계였다 이거 제가 증명을 해가지고 내가 가만 안 두려고 그래요. 지난 시간은 예전은 증명을 못하는 거고 해봤자 안 되는 거니까 다이렉트 만나. 야 나 2년 전에 해도 좋아. 이 나 만날 남자가 없어서 너는 이렇게 응? 애들 아빠 애 아빠를 너를 만나냐? 이러면서 하고 싶은 얘기를 해. 거기도 무식을 한번 떨어보면 떨어볼까? 나머지 거는 해당사항이 없어. 몰라서 친구니까 할 수 있는 얘기야 그거. 할 수 있는 것만 내가 얘기를 해주는 거야. 남자가 없어서 너는 그렇게 만나냐고. 이게 천불이 나거든. 한번 쏴붙여줘. 어차피 안 만날 거 아니야 이 친구랑도. 아니 나 그냥 가면 안 줄 거예요 지금. 아주 개망신 줄 거예요. 제 증거 다 잡아가지고 내가 지금 소송을 걸 거고요. 물어주지 말고 소송 어떻게 한다고 좀. 아니, 잘 몰라서 그런데 상관녀 소송 그거 안 뭐 이제 알고 난 이후로다가 뭐 2년 안으로 하면 된대요. 안 된다고 좀 참말로 해서 어? 괜히 가서 싸남 떨다가 서로 싸워가지고 돈 물어주지 말고 제발하고. 제가 돈 물어준다고요? 돈을 받는 게 아니고요? 싸우다가 때리면 다치면 그리고도 남게 생겼어 내가 보기에는. 아니 제 X들이 나한테 한 짓을 더한 것들이라면 제 X들이 머리채 다 뽑아줄 수도 있는 거죠. 남편 사랑하니? 아 사랑은요. 그런데 제가 근데 이렇게 악을 품고 왜 그래? 뭐 그 머리털 뽑잖아. 최하 그냥 2주야. 머리털만 뽑아도. 돈 물어줘야 돼. 고소당하면. 그러니까 좀 성격을 조금 워워해. 살면서도 성격이 그러니까 그 모양이니까 신랑이 질리지 않겠어? 그렇게 막 싸남을 떨고 그냥 아닌 걸 기대하니까 참 뭐 어떻게 까벌려줄 수도 없고 참 고생했겠어. 씨가. 아 선생님 뭐 이 사람 편이에요. 왜 이렇게 불쌍하다고 뭐 이 사람 편이 들어요. 아니 그게 편이 아니라 성격을 딱 보니까 힘들었겠다고 씨가. 저는 더 힘들었어요. 당연해요. 상대를 괴롭히려면 내 심장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병인 거예요. 우울증, 우처증도. 아니 아 제가 뭐 이런 걸 그냥 괴롭혀요. 그게 다 아내로서의 관심이죠. 관심. 관심은 그런 게 관심이 아닌 거야. 집착하고 막 이러는 거는 그건 안 돼. 사람들이 지치는 거야. 본인은 사랑일지 몰라도 받는 사람이 그게 아닌 거려. 앞으로도 마찬가지예요. 누구를 만나든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하고 아닌 걸 아닌데 자꾸 자기는 기다고 몰아가는데 심증이 200%라. 그럼 어디로 가 이 사람이. 진짜로 해. 남자들이 바람 폈지 바람 안 폈는데 자꾸 그러면 진짜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본인한테 문제가 좀 있다. 심리적으로나 모든 것들이. 그리고 지나간 시간 따져묻지 마세요. 본인한테 마이너스고요. 지금 해결 날 거 없고요. 그 전에 그런 관계였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하고 단 억울하니까 친구 만나서 한바탕은 해요. 싸우지 말고 건드리지 말고 말로만. 알았죠? 말로만요. 그게 필요해요. 그럼 때릴래요? 때릴 거야? 아니 머리채 잡아야죠. 머리채 잡으면 최하 2주야. 그 뭐 머리털 뽑히면 하나라도. 그러면 돈 물어줘야 돼.
돈까지 주려고? 잘 살으라고? 아... 해서 내가 보기에 물을 견지는 건 대학생님? 찬물 견지는 건? 찬물 견지는 거? 물 견지는 거? 물 견지는 거 글쎄 변호사님한테 한번 물어봐. 상관없을 것 같은데 망신을 주거나 허위사실 유포를 하거나 막 그러잖아. 그것도 법에 접촉이 되는 걸로. 그게 무슨 허위사실이에요? 지금 제 직남편 만나고 사진을 내가 거의 프리카드만 해가지고 걸어놔요. 그래. 상관이야 상관 없는 놈들아 우선요. 허위사실 될 수 있어. 제발 하고 좀. 해서 제가 보기엔 그래요. 이혼을 한 사람이 지난 시간들에 거기에 연연해 하지 마세요. 알았어요? 그리고 나는 그 전부터 만나지 않았다. 응? 그 전부터 만나지 않았다예요? 그래요. 만난 것 같아. 내가 분명히 내 이걸 뜰 내 개망신 그 말 안 들을 거 뭐하러 전보러 왔는데. 네. 개망신 한번 줘야 내 마음이 편하겠어. 알았어. 가서 개망신을 주든가 말든가 알아서 하고 난 내가 해줄 얘기는 했어요. 응? 알았지? 뭐 이런 걸로 점을 보러 오고 그러시. 아니 확정을 잡아야 될 거면 선생님. 확정을 잡아가지고. 개망신 주고 진짜 상관이 소송 해야죠. 제가 조심히 해야 돼. 나한테 안 물어. 그거 본인이 그냥 행동하면 되겠네. 아 그래도 이제 전문가의 얘기 조언을 들어야 돼. 난 전문가. 이혼 전문가는 아니야. 그런 전문가가 아니야. 이 사람 마음을 봤을 적에 그 당시에 이 사람이 그런 이혼을 할 만큼 그렇게 뭐 했나 바람을 피웠나 그런 것까지는 봐줄 수 있지 아니라고. 본인이 너무 많이 갔다고. 알았어요? 해서 너무 분하고 약올르면 가서 친구 만나서 친구하고 따질 수 있지. 남자가 그렇게도 없나 있냐나 저래 할 수는 있지. 알았죠? 아니 일단 제가 알아서 하세요. 네, 저 그냥 가만 안 둘 거야 진짜. 가만 두든가 말든가 알아서 해. 내가 보기에는 개망신 당할 거니까. 응? 알았죠? 그리고 전보로 가지마. 힘 빠져. 뭐 이런 거 전 빠져. 도 아니고. 아니 그래도 세 군데는 가서 봐야 이렇게 편빈점이 나. 이런 거라면 좀 제발 그러지 마. 왜 무당 선생님들 괴롭혀 이런 걸로. 나 괴롭히게 뭘 괴롭혀요. 아니 제가 괴롭힌 당한 거를 갖다가 지금 여기 와서 이제 밝혀달라는 거죠. 밝히게 내가 수사반장입니까 밝히게? 아니 내가 ᄃ시냐고요. 참 답답해 죽겠네. 아무튼 안 되는 것들이 있고 내가 보기엔 그 전에 아니야. 그리고 그게 행동해봐야 내가 망신 떨어. 친구를 만나서는 할 수 있어. 여기까지. 내가 답을 해줄 수 있는 여기까지야. 딴 데 가서 한 번 더 물어보고. 알았어. 아유, 알았어. 가, 그래.